오늘은 베스트 KO 모음입니다. 첫 번째로 라이트 후 그린 거치 들어갔죠? 보시면은 자, 거리 재고 상대 턱에 제대로 지금 체중 실어서 훅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다음은 펀치 치고 빠지는 쫓아가서 날개차기. 네, 굉장히 멋있게 들어갔어요. 날개차기. 저 펀치골에서 플랭니킥을 차면은 저렇게 카운터 펀치 들어오죠. 근데 플랭키 들어올 때 카운터 펀치 들어간 모습이고요. 이번에는 레그킥. 자, 펀치 거리에서 역시 레그킥을 차니까 바로 카운터 펀치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예. 턱에 제대로 걸렸죠? 그라운드 파운딩 치는데 어킥. 보기 힘든 장면인데요. 상대 턱을 잘 겨냥했어요. 예. 예. 멋있죠. 예. 상대한테 발차기 잡혔는데 그대로 뒤돌려차기. 와, 대박이죠. 영화에서만 봤는데 차킥 잡히니까 바로 뒤돌려차기로. 진짜 굉장히 멋있네요. 페이크 잽 주고 백스핀 블로우. 자, 처음에 잽을 내면서 상대 시야 가려주고 백스핀 블로우 깔끔하게 들어갔고요. 자, 상대 밀고 들어올 때 정확히 카운터 펀치 들어갑니다. 이후에도 백으로 도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죠. 지금 보시면은 반사적으로 몸의 베인 움직임 같아요. 거의 동물적으로 지금 도는 모습이고. 자, 바디잽 치고 오버헤드 후. 지금 복서들이 잘 쓰는 패턴인데. 네, 바디잽 주고 오버헤드. 네. 깔끔하게 지금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로우킥 그대로 맞고 오버헤드. 가장 좋은 로우킥 카운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로우킥 맞고 그대로 꼭 카운터. 양호 휘두르면서 들어가는 상남자. 휘두르 생각도 나고요. 멋있죠? 양호 크게 휘둘러서 상대 다운되는 모습이고요. 뒤우리기 그린같이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죠. 네. 뒤우리기 멋있고요. 활용기술 좋지만 이렇게 기본 원투. 네, 기본 원투 다운되는 모습이고. 역시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기본 잽 주고 투. 네. 기본이 중요하다는 걸 또 느꼈고. 네, 오늘은 베스트 KO 모음이었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